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D 91년에서부터 95년까지 사역하다가 도미티안 황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 거리에 사람을 꼬챙이처럼 꼽아서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 서기도 하고 로마가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할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던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를 로드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도저히 도메티안 로마의 황제를 황제라, 주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를 떼어놓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장자구에 올라가고 장자구에 올라가서는 화형을 스스로 자처해서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내가 80몇 년 동안 살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장자구에 올라가서 불꽃처럼 순교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채석장이라는 밤목숨에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80에서 90 사이의 나이였을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90대신 분 계십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80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채석장에서 노예처럼 끌려가서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감옥처럼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도 삼십세끼 밥 먹기 힘든 시대에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채석장, 돌가루가 날리고 채찍이 난무하고 죽어나가는 그곳에 풀한 포기 없는 돌만 있는 그곳에 80 묵은 노인이 잡혀와서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로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스바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고 부한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80 넘은 노인이 그 채석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구구절절히 그 일곱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오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라며 천상에 올라가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오늘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기 책이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는 이렇게 둘둘 말려진 이런 파피루스와 같은 감겨진 책을 봅니다. 여기에 안파크로 글을 새겨져 있고 그곳에 7개의 봉이 접혀져 있습니다. 도장을 찍혀서 락을 시켜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 두루마기는 장차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구원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아무도 이 팩을, 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을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그것을 시행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환상을 본 그 사도 요한은 그 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모습에서 채습장에서 노예로 끌려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삶이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은 어떻게 되고 내 삶은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교회 현실도 너무나도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 두루마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80 먹은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일 때 30년 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 청빙을 가면 우리는 경상도 전도사 받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돼 가려 그러면 어느 출신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아, 우리는 경상도 전도사 받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는데 전도사로 가려 그랬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주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전주 출신은 전라도 출신은 전도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30년 전에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오늘 내일 있으면 한국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파는 하나님 편이고 좌파는 전부 다 빨갱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좌파 우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절대로 그들의 행위를 옳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민주당 좋아하면 국힘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보수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가 맞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교회에서 다 가르고 목회자들을 가르고 교회를 폐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성도 중에 나는 한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떳떳하게 기도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지금 이기적으로 자기만 이익만 취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로 보면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은 뭘 말합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로마입니다. 세상입니다. 로마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은 세상의 풍요요 다신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행복만 주고 세상의 평화만 주고 세상의 물질만 주면 무엇이든 해도 관계없는 신 말입니다. 오늘 전부 다 한국의 사회가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거기에 편중되어서 잘 묵고 잘 사면 교회 성전 크게 지으면 그러면 교회 사명이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한 거 아닙니까? 사회가 부패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인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회가 부패한 거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우리 화요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왜 다 나오죠? 저기 뒤에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예레미야 9장 1절 예레미야 얘가 1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오는 임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말을 믿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아 왕 때에 사역했던 겁니다. 요시아는 8살 때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님의 매형에 의한 힐기야 제사장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좀 성장해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율법책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성전문에 서 있었습니다. 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마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이뤄 보지 못.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저 유월절을 지키고 오고 저 계획을 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다 하는데 저들이 거리에서 행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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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식은 나무를 해온답니다. 아비는 불을 지핀답니다. 아내는 떡을 굽니다. 그 떡 구워서 뭐 하려고? 다른 신, 하늘의 여신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자식은 나무를 해오고 아비는 불을 태우고 아녀자는 떡을 굽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너희 속에는 우상과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서 5장에 보니까 걸어가면서 울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 이 거리를 울며 지나갈 거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니 내가 얼굴을 부끄러워 자취함이 아니니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럽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무릎을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물이 되고 내 눈물이 근원이 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이 흐르며 사랑하는 자를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더 앞에 나여 원수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힘으로, 여기 어디에 권력으로, 여기 어디에 폭력으로 남을 재배하고 남을 지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 현실을 보면 눈물만이 나의 슬픔이고 거리를 향하여 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이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다들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동성연애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A는 보니까 부모가 자녀가 성을 바꾸어도 부모가 그것을 바꾸지 마라, 바꾸라 말하면 부모가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필라델피아의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 생업에 살기 바빠 온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목회자라고 비방하실 겁니까?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크니 작은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생계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나가면 능력 없는 목회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돌을 던집니까? 우리는 돌을 던지는 자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 나여 하나님 앞에 울며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감격이 없는가?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갑니다. 밤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좋다고 찬양하는 그때 장차올 하나님의 바벨론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를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큰 교회를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인터넷 복음방송 화요일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필라교회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목회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그러한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2년 기스르로 왕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붙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를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범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소 눈을 여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셨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주의 종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네라는 사촌 동선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성은 무너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잘 묵고 장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리아는 사람이 조카가 와서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울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잘 묵고 귀족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교회를 구하는 사람, 사회를 구하는 사람은 폭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구하는 사람들은 젊은 목회자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오래 있었던 장로님, 목사님 그분들이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분이야말로 필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는 돈 있는 장로님 거들머리 끓이고 그런 분들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미국은 한국은 한국 교회는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러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 꼴이 교회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사이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화요 모임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아버지 내 가정이 이러된 것 내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교회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니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며칠 있으면 한국에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이가 내 아비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교회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정치 때문에 갈라지고 목회자가 갈라지고 교회가 풍지박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고 이민과 있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채석장에 포로로 잡혀서 그가 오진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보니까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채석장에 먼지 날리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운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에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루마기를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 이루시라고, 구원에 다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크게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하나님의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유대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놓아 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계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앞에 우는 자면 통곡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교회와 민족과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